밖에 안 계신데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20일 강원대학교 병원을 찾은 일부 환자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공이 사직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에선 이날까지 전공이 101명 중 7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원도 내 대형 병원 네 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200명이 넘습니다.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은 38명, 연세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97명이 사직서를 냈고, 강릉 아산병원도 2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스태프분들이 이제 뭐 당직이나 뭐 더 투입 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좀 스케줄 조정하는 건으로 그렇게 관련해서 좀 대책 마련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볼문을 잡아갖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지. 당장 그 위급해갖고 뭐 진료를 받아서 그 어떤 처방을 받거나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도 가동키로 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는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 대응 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비상진료 대책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등 공공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은 저녁 8시까지 늘어나고 주말과 공휴일도 진료합니다. 또 중증 환자 방치를 막기 위해 국군병원 응급실도 민간에 개방됩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 공보의와 군의관의 투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승환입니다.